안동과 영양 등 경북 북부 지역에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 두 달이 됐습니다. 정부가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요. 하지만 복구 작업은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먼저 박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사흘간 2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영양군. 당시 도로 23곳이 유실되고 축구장 50개 면적의 농경지와 주택 20여 채가 침수됐습니다. 전쟁터도 아니고 없던 게 막 생기고 없던 막 야산 같은 게 여기 돌이죠. 이게 막 산더미 같았거든요. 이에 정부는 빠른 복구를 약속하며 영양과 안동, 김천 세 개 시군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두 달 만에 다시 찾은 수해 현장. 당시 피해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마을 도로 곳곳이 패여 있고 산에서 밀려든 바위는 밭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천변에 있던 가드레일은 모두 떠내려갔고 임시로 모래주머니가 설치됐지만 본격적인 복구 공사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장비가 돌아가서 일할 때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복구 빨리 좀 해, 빨리 되도록 좀 해줘서 그런 얘기만 했습니다. 토사가 밀려든 주택은 흙을 잔뜩 뒤집어 쓴 채 방치돼 있습니다. 그나마 복구를 하더라도 겨우 벽지와 장판만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를 좀 많이 입은 입장 아닙니까? 안섭섭게 좀 이래 해줬으면, 그럼 뭐든지 좀 신속하게 좀 해줬으면 싶는데 그게 조금. 영양군은 정부의 피해 금액 산정이 늦어졌다며 앞으로 국비가 내려오면 자체 추경 예산을 보태 복구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확정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9월 13일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본격적인 피해 복구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별반 달라질 게 없는 현실에 피해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